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애국 국민 여러분,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뿐입니까? 또 불법 사기 탄핵에 한가다 수능하신 애국열사 고 고경표 베네토님, 고 이원삼 바오로님, 고 김혜수님, 고 이정남님, 고 김하성님, 고 김주빈님, 고 조인환님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탄핵기각을 외치던 150여만 애국 국민들의 염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산주의라서 볼 수 있는 8대0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탄핵 인용 결정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 고경표 베네토님께서는 제주도에 사셨던 분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그 공사방해 엄청히 했죠. 공사방해를 그 강조에 죽여라는 사람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 몰고 가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 세력에 맞서서 싸우신 분이 고 고경표 베네토님이십니다. 이분이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올 수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따님 집에 기거하면서 매주 집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고 이원삼 바오로님께서는 가남 말기 투병 중이었습니다. 멀리 창원에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님이시여, 지금은 주사파 종북 세력의 불법 점거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훗날 역사는 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올바르게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님들은 탄핵기간을 외치며 한가하다 자유대한민국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은 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그토록 애착건만 지금 이 나라는 급속도로 빠르게 적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적하의 구렁텅이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 하느님, 당신이 계시긴 계시는 겁니까? 정녕 대한민국을 버리시는 겁니까?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외치던 정의구현 사자단 신부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촛불을 들었던 손을 씻고 태극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지킴이로 나서주세요. 나서주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 스님,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오 하느님, 당신이 정녕 계시다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국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